차가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막히네. 지금부터 1시간 정도 달려가야 됩니다. 네, 한용철 목사님께서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예, 바람도 많이 불고 좀 비도 간혹가다 내려서 좀 춥습니다. 월마트에 왔어요. 생활용품들을 좀 사야 됩니다. 샴푸 이런 거. 마트의 원조가 미국 마트예요. 구분도 잘 되어 있는데 진짜 커가지고 미국에서 낚시 한번 해보고 싶다. 수세미를 사야 돼요. 수세미를 사러 왔습니다. 작은 걸로 해서 일회용으로 가지고 다닐 만한 걸로. 우와 대박. 고기가 왜 이렇게 싸냐. 아 돼지고기구나. 두께가 장난이 아닌데. 그러네. 이 정도면은 아웃백에서 진짜 비싸겠다. 부대찌개 끓이고 있습니다. 주방이 있는 곳이어서 장을 받다가 직접 식사를 해 먹습니다. 부대찌개 키트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렴하긴 하다. 이거 하나 사니까 세 끼는 먹을 것 같은데? 두 명에서 세 끼. 지금 LA 도착한 지 3일째인데 저희가 방문할 교회에 접촉하면서 그거 좀 정리하느라 얼바인 온누리교회 청년들도 목회자님들 도움 받으면서 일정을 보냈고 오늘은 좀 마침 여유가 있어서 이 바닷가 한번 왔어요. 솔방울의 사이즈가 이 정도. 얼바인 온누리교회 청년들과 또 교역자님들의 도움으로 교회들 좀 접촉해서 방문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것 같고 교회가 확정된 곳은 새들백 교회랑 플로리다에 있는 베이사이드 교회 두 곳밖에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국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막연한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는데 다행히 교회들이 하나씩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와, 한영철 목사님이 숙소에 잠깐 방문해서 이렇게 먹을 걸 전달해 주고 가셨습니다. 유목민을 위한 따뜻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네요. 와.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네, 샌디에이고에 가고 있습니다. 얼바인에서 어제 저녁에 내비를 확인했을 때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와보니까 2시간이 넘게 걸려요. 사고가 나서 이렇게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12시 약속이다. 네. 1시간 20분 걸린다. 네. 1시간 50분 잡고 약 2시간 잡고 나오는 게 안정적인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은 10시 반이 아니라 10시에는 나왔어요. 제 영어 이름 케빈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온 케빈이라고요? 딱 봐도 미스터 디드 아니에요? 제 케빈은 나 홀로 집에서 온 케빈입니다. 네, 그 이미지도 잘 어울리는데 미스터 디드 자, 한 대만 맞겠습니다. 샌디에이고에 도착하자마자 성조기가 진짜 휘날리네요. 샌디에이고에 왔으면 그 김하성 선수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김하성 선수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리그 일정 한번 볼까요? 4월 16일 5시 5분에 미러키와 샌디에고의 경기가 있네요. 자, 4월 16일, 4월 17일, 4월 18일, 4월 19일, 4월 20일까지
오, 이번 주가 홈구장에서 하는 야구인데? 김하성 한번 보러 갑시다. 가면은 뭐 김하성 선수 만나는 거예요? 김하성 선수 나오는 야구 어때요? 한국 선수가 많이 있지 않아요? 메이저리그. 그렇구나. 우리 이몽민 안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가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 원래 이 기대 이런 게 없었고 유튜브가 안 됐었는데 얼바인 권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하고 지나가다가 여기 온누리교회 있네, 우리 온누리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더니 5,000불 책을 써주고 가셨어요. 그걸 이렇게 교회에 입금하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하고 있다가 유튜브 방송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팬덤이 때. 젊은 분들이 진짜 많네요. 애들도 진짜 많고. 제 책 다 기증해가지고 도서관처럼 애들 여기 줘봐요. 지금 애꿈방도 지금 줬고 얼바인에서 VBS 도와주러 해마다 와요. 여기 참고 여기도 줘봐요. 여기도 줬고. 와, 파워웨이브. 파워웨이브도 그럼 뭐 찬양 인도랑 다 뭐 있죠. 제 아들이 좀 선생님으로 지금 지금 2시가 넘었는데 줄이 이렇게 길 정도로 유명한. 와. 와, 이게 작은 거라고요? 그리고 소스는 찍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시스코 가면 써 있어야 창문 다 내리고 가방 갖고 와라. 유리창 깨지. 여기로 들어가서 입장권 내고 이렇게 올라가요. 우와. 저기 오늘 노점상도 되게 많이 나왔네. 이게 항공모함이구나. 제가 말한 공사님이죠. 아, 진주만 아니에요 영화 이름이? 저 두 사람이 연인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 요즘 너무 팩트체크 때문에 감동 파괴가 많아서 사실은 뭐 그랬다. 자리가 없으면 두 분만 저 배 앞에까지 가서 사진 찍고 오죠. 여기 이제 구장이에요. 김하성의 위상은 그래도 여기 인기 되게 좋아요. 여기서 화성킴 나오면 박수가 달라요. 기대 이상이라는 것 같아요. 그쵸. 되게 열심히 해요. 허술 플레이. 덕분에 진짜 에코파크도 와서 보고. 바다물개가 아까 이쪽 여기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수영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얘들이. 와. 저 건너편은 바위 위에 올라와 있고 그래요. 네. 야. 사람도 여기 원래 내려가요. 내려서 수영도 하고 선틴도 하고 그러는데 와. 새끼들이 어린 걸 보니까 지금 약간 보호 기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움직인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